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 그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실 때그 광고를 할때좀 도움이 될수 있는 실질적인 좀그 웹사이트를 좀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때 저희가 어떤 그큰 그림을 그리고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 마케팅 전략을 짜는지 한번 그 어떻게 그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그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짚어보고 좀 몸에 와 닿은 다음에 이제 좀 제가 구체적인 좀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여러분께 무슨 뭔가 팔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쳐요. 아니면 여러분께서도 팔고 싶은 물건이나 제품이 있다고 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제품이 정말 좋은 것을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제품이 좋다라고 하는 뭐 정보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뭐 정보가 어떻게 좋은지 뭐 찾는 방법은 이제 제가 영상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여줄 때 여러분께서 제일 먼저 생각하실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류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치면은 처음에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서 얘기하겠죠. 나 의류 웹사이트 만들었으니까 가서 필요하면 가서 사봐. 근데 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한테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사업을 하기가 편하겠죠. 그죠? 근데 뭐 여러분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에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뭐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이제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 간단하시죠? 이렇게 근데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지금 팔게 있어요. 근데 이 마켓에 나가야 돼요. 이 마켓은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뭐 남자, 여자, 내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알고 보니까 알았던 사람 뭐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붙어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내가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이 내가 아는 몇 명한테 필요로 한 사람한테 얘기를 전달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전달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그리고 저 여러분들도 같이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죠. 정보 사이트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정보 사이트에는 제 옷은 뭐 이래서 좋고 여러분이 이거 입으면 뭐할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 정보를 사람들한테 그냥 뭐 여기 있습니다라고 만들어 놓으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료로 아니면 무료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유료로 갈수 있는 방법을 오늘 좀 알아볼 텐데 무료로 갈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무료로 간다라고 하는 건이 정보를 만들어 놓고 서치 엔진 검색 엔진에다가 작업을 해놓으면 이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이나 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잘 못하고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데 시간이 든단 말이죠. 그냥 컨텐츠 좋은 걸 만들어 놓아서 그 웹사이트에 올려 놓으면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정보, 사람이 필요할 수 있는 정보를 꾸준히 사람들한테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 전까지는 글이었었고. 근데 그 글을 어떻게 하면 되냐? 직접 쓰지 않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는 이 Fiverr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글 쓰는 사람들을 하이어해서 주고 조금 더 돈이 든다? 그럼 Upwork 아니면은 글이 조금 뭐 페이지에다가 쓰시고 싶다? 그러면 프로블로거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그 컨텐츠를 여기 뭐지? 여기 위에서 보이시는 이 정보 사이트의 컨텐츠들을 많이 내가 사람들이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제작을 해서 오랜 기간에 나중에는 나한테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뭐, 예, 뭐 마치 이런 거죠. 사람들이 무료로 TV를 볼수 있는데 그 TV에서 나왔었던 어떤 한 장면이 딱 생각이 나면서 그 장면을 계속 보면서 아, 이런 제품 있었지 하고 계속 찾아오게 되는 뭐 그런 거죠. 정보를 꾸준히 사람들한테 그 보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인터넷에 할수 있는 방법은 뭐 글이나 글이나 아니면 그림을 올리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글은 뭐 누구나 쓸수 있는 거겠지만 아니면 영어면 그것도 힘들겠죠. 뭐 그림도 사실은 포토샵 같은 걸 하면은 좋겠지만 뭐 요새는 뭐 캔바라든지 뭐 많은 툴이 있어서 편해지긴 했다만 그렇게 한 세트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만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좀 크리에이티비티 전쟁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무료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컨텐츠를 제작을 할수 있는데 파이버나 업워크 아니면은 프로블로거 같은 데 가면은 얼마든지 제작을 할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유료 광고를 하는데 특히 그
서비스나 이렇게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제품을 팔때 뭔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수 있고 사진이나 그림을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거가 가장 좋은 거는 페이스북 아니면 인스타그램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저는 어떻게 제품을 광고를 하는지 몰라요. 어느 나이도에다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몰라요.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리서치할 수 있는 툴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페이스북 그 계정 어카운트가 있으시면은 그 facebook.com 하고 facebook.com 하고서 facebook.com slash ads slash library 라고 치시면요, 지금 보이는 이 페이지로 나오게 돼요. 뭐 끝에 하고 나면 뭐 뒤에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붙게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페이지로 옵니다. 이 페이지는 뭘 하는 거냐면은 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이그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광고를 올리고 광고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광고를 그 하고 있거나 아니면 했었던 그런 정보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나는 내 마켓을 어디로 내가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이 사람들은 과연 이 제품은 갈때 어떤 식으로 갔었었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봤었었지? 지금도 하고 있나? 하고 있으니까 돈이 되고 있으니까 하는 걸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에 와서 그냥 서치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삼성 이렇게 쳐볼게요. 삼성 치면은 삼성 회사에 관련된 것이 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런 뭐 삼성이라고 글이 들어간 이런 페이지는 보게 돼 있어요. 이거 한번 봐볼게요. 뭐그어 lawyer site 뭐 이런 건것 같은데 자 여기서 봐볼게요. 지금 보면은 위에 active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inactive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거는 뭔지를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은 add detail을 가서 보면은 자 이런 게 나옵니다. 광고는 어떤 식으로 붙였으며 링크는 어디다 갖다 붙였으며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글을 카피를 가져다가 썼는지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나이 또래의 남성이나 여성이 그리고 얼마 정도의 가격을 썼었는지 그래서 얼마만큼의 사람들한테 보여줬었는지 어디서 많이 봤었는지 뭐 등등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서 클릭을 해보시면은 아 사람들이 이거를 클릭을 했었을 때는 어디로 왔구나. 그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여기서 클래스 로 DC 그 DC law firm에서 이렇게 뭐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광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ad library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페이스북으로 광고를 할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은 광고를 하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그림을 갖다 붙여놨으며 카피는 어떻게 썼나 비슷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삼성.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뭐 여기 보세요. 무슨 fix 이거 자동 그 핸드폰 픽스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글 갖다 넣어서 쓴 거죠. 이거 돈 지금은 안 쓰고 있는 건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광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이 써 있고 오랫동안 광고한 거는 돈이 됐으니까 광고를 한 거겠죠. 돈이 있거나. 자, 여러분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는 여러분의 사업을 하실 때내팔게 있으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뭘 파는 건지를 정보를 사람들한테 가져다 줘야 되는데 가져다 줄때 무료 아니면 유료가 있습니다. 무료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희가 물론 그 동포대학을 통해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점은 SEO 작업을 하면은 좋은데 이 광고 연습을 영업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뭐 그래도 그 이득을 볼수 있는 거는 유료 광고죠. 뭐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지만 페이스북은 만약에 어떻게 광고를 만드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했는지를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하면은 오늘 좀 보여드린 페이스북 앱 라이브러리 가셔서 여러분의 뭐 경쟁자들 아니면은 이게 뭐 실시간으로 여러분께서 뭐 광고했다고 늘 올라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라이브러리에 이제 아카이브가 됐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사용 그 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의 사업에 인터넷 사업에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